2022년 중국 증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대적인 약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투자 상품에서 차이나는 전략을 갖고 있는 차이나 백마주가 좋은 성과를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인에셋 글로벌 자산운용의 오성진 운용대표입니다. 먼저 21년을 돌아보면 중국 증시는 내우 외환으로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장세를 보인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우려, 대내적으로는 긴축화 정책 규제가 나오면서 상해 종합지수는 3,400에서 3,600포인트 사이의 지루한 박스권 흐름을 보인 한 해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019년하고 2020년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전개되는 국면에서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성과를 보였죠. 그런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이 중국 증시가 디커플링을 보인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8월 말부터는 미국 증시와 커플링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2020년에 대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2년 중국 증시는 정책, 산업, 소비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에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정책 패러다임은 중국 가버넌스 전환에 따른 공동보유론 시행 정책이 구체화될 겁니다. 백신 보급 확대가 되고 있고,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소비 패턴도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국 산업 구조는 국산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탄소 중립과 신소비 산업이 전략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 정책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재정 정책은 소비, 친환경, IT 산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적인 육성이 예상됩니다. 2022년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산업별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이익의 정상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기업 이익은 전년 대비 15.1%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10.3배에 불과해서 10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2년 중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와 커플링 되면서 기업 실적으로 바탕으로 하는 주가가 상승하는 실적 장세가 예상됩니다. 시진핑 2기가 마무리되고 3기가 시작되면서 증시에는 우호적인 정책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게 될 텐데요. 이슈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한 6가지 이슈가 대두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21년 디커플링의 원인이었던 차이나 리스크인데, 이 차이나 리스크가 해소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PPI 생산자 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나오면서 증시에 발목을 잡았던 한 해였습니다. 2020년에는 부동산 시장은 술수여자 시장으로 전환될 거고, 신에너지 산업이 전략적으로 육성되고, 금융과 재정이 신소비를 살리는데 선택과 집중되는 전략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 디커플링과 중국의 상대적인 약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정책 거버넌스 전환입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은 올해 샤오캉사의 목표를 달성한 중국은 시진핑 3기가 시작되면서 공동부유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동부유를 위하여 21년 하반기 전방위적인 규제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투자 전략 수립 시 정부 정책이 가장 큰 변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피하고 육성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소비 시장을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 전기차, 태양광, AI 등과 같은 신소비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것, 글로벌 자금을 유입하기 위하여 역내 자본시장, 특히 상해, 심천, 북경 시장을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생산자 물가 부담과 소비시장 둔화의 격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생산자 물가 부담은 줄어들고 소비시장은 완연한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의 원인은 팬데믹으로 경제가 봉쇄되고 생산 차질이 생긴 것과 항만의 병목 현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백신 보급 확대와 치료제 개발로 팬데믹이 진정될 경우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소비는 정부의 유동성 완화 정책, 소비 촉진책에 힘입어 완연한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소비는 팬데믹 확산과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소비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소비가 정상화된다고 보면 바이러스 퇴치와 팬데믹이 해소될 경우에는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3차 산업 육성 정책에서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2차 산업인 제조업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으로 선회되었습니다.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중국 제조업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율은 금리 차이와 외환 보유액, 경제 성장 속도,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 22년 중국 위안화 환율은 꾸준한 외환 보유고 증가와 완연한 달러 인덱스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완만한 강세가 예상됩니다. 21년 팬데믹 영향으로 선진국 공장 가동이 어려운 가운데 중국은 팬데믹에서 가장 빨리 벗어난 결과 수출이 최대 호기를 맞았습니다. 22년에는 수출 둔화가 불가피하나 무역 흑자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채권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위안화 강세의 원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2년 글로벌 최대 이슈는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 투자자 여러분들이 막 걱정하는 부분이죠.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이 가리키는 방향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테이퍼링과 정책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경기 회복 변수가 증시 충격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21년부터 선제적으로 긴축과 버블 차단을 이루어졌고요. 상대적으로 글로벌 이슈에는 둔감할 것으로 앞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중국은 유동성을 완화하고 경기 살리기에 나서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5.4% 성장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가 둔화되고 글로벌 경기 정상화로 수출이 둔화되는 것이 성장률 둔화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소비와 신소비 산업의 선택과 집중하는 정부의 정책이 성장에 동의 될 것입니다. 경기 사이클상 중국 경기는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어서 정부는 유동성을 늘리고 재정 정책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20년에 나타날 것입니다. 22년 중국 투자 핵심은 뉴웨이브 신소비의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이동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동이 정상화되면 소비가 살아나고 여행과 무역이 회복되면서 이동수단인 항공과 해운이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탄소 제로 사회로 이동은 인류가 풀어야 될 최대 과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일하게 카본 리덕션에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60년까지 중국은 탄소 중립의 실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정 에너지 발전과 청정 에너지 사용이 핵심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 그리고 전기차 분야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은 21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침투율이 10%를 넘어서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그리고 핵심 소재 산업이 유망해 보입니다. 2022년 투자 유망 산업은 태양광, 차량용 반도체, 전기차와 배터리, 인공지능, AI 분야 등이 아주 유망한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백마주는 2016년 3월 말 조인에셋이 설립된 이후 6년 가까이 운영되어 온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6년 전에는 중국 인당 국민소득이 8,000달러였는데 지금은 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8년에 무역전쟁이라는 큰 파고를 넘어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행태에도 바뀌고 있어서 뉴 웨이브라는 추가적인 전략을 가미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소득의 구조적 성장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신소비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투자 상품에서 차이나는 전략을 갖고 있는 차이나 백마주가 좋은 성과를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